코스피가 결국 2000포인트를 잃으면서 1980선 마저도 종가 기준 내주면서 끝이 났습니다. 오늘 종가는 겨우겨우 1980.28, 종전까지만 해도 79인 줄 알았는데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4천억 가까이 샀던 외국인들의 매수는 곧바로 실종됐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였는데요. 선물에서 8천 계약 넘게 팔면서 프로그램으로만 거의 4천억 가까운 매물이 출회됐습니다. 삼성전자는 94만 원대 있다가 90만 원대까지 급락했습니다. 자세한 얘기 시황센터 가서 듣고 올까요? 네, 시황센터입니다. 3월 7일 월요일장 마감했습니다. 국내 증시, 양증시 모두 힘없게 한 주를 출발했습니다. 코스피는 4일 만에 하락 전환하면서 2000선, 지난주 금요일 회복했었던 2000포인트로 다시 내준 상황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24포인트 하락하면서 1980선에서 하락으로 마감됐습니다. 출발 또한 힘없게 하락으로 출발했습니다. 장 초반에 잠시 2005포인트까지 회복하기도 했지만 이내 하락으로 흐름을 바꾸면서 낙폭 또한 늘려나갔는데요. 장중에는 1970선까지 물러나기도 했습니다. 외국인들이 현물을 매도했지만 선물 또한 강하게 매도하면서 프로그램 통한 매도가 4천억 원 가까이 출회가 됐는데요. 자세한 수급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이 또다시 매도로 전환됐습니다. 외국인 쪽에서 850억 원 정도 현물을 매도했고요. 기관 쪽에서도 360억 원 정도 매도했습니다. 개인 쪽에서는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3천억 원 정도 매수 우위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도 하락으로 전환한 채 마감됐는데요. 약보합권에서 내리면서 518포인트에서 마감됐습니다. 출발은 상승으로 출발하면서 오늘장 12거래일 만에 520선 회복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장 마감을 1시간도 채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하락으로 전환됐는데요. 결국 520선도 회복하지 못했고요. 518포인트에서 하락으로 마감됐지만 그래도 모든 주요 입병선 위에서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만 매도했는데요. 외국인 쪽에서 95억 원 정도 팔았습니다. 하지만 기관 쪽에서 22억 원 정도, 개인 쪽에서 80억 원 넘게 매수했습니다. 네, 이어서 외환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4원 25전 오르면서 1118원 85전에서 상승으로 마감됐습니다. 네, 중동의 정전 불안이 여전한 가운데 유가 급등에 따라서 원달러 환율은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장중에는 증시가 외국인들의 매도 속에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꾸준한 상승 압력으로 작용했는데요. 오후장 들어서 상승폭을 늘려나가더니 잠시 1120원대까지 진입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120원대 저항라인에 부딪히면서 마무리는 1110원대 후반에서 마무리됐습니다. 네, 이어서 유가증권시장 시총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IT주가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그 하락의 중심에 삼성전자가 있었습니다. 오늘장 4일 만에 하락 전환했는데요. 4%대로 낙폭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90만원대에서 마무리됐고요.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마찬가지로 하락한 상황이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장중에는 상승하다가 역시 약보합권에서 마무리됐고요. 철강주 약세 속에 포스코도 하락했습니다. 네, 기아차만이 살아있는 상황입니다. 0.8% 상황 상승했고요. 한국전력이 강보합권, SK이노베이션이 유가의 고공행진 가운데 1.6% 상승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이 3.9%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오늘까지 3거래일 연속으로 올랐는데요. 외국계 통한 매수 주문에 상승했고요. 서울 반도체는 오늘 또다시 연고점 경신했습니다. 네, 메가스타 서디가 낙폭이 큰 상황이었는데요. 외국계 통한 매도에 3.7% 하락했고요. 포스코 ICT가 강보합권에서 마무리됐습니다. 네, 이어서 특징 테마주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또다시 2000선 내줬고요. 결국 1980선대까지 물러나서 마무리됐습니다. 이에 증권주 또한 힘이 없었는데요. 이 가운데 삼성증권이 3.4% 하락했습니다. 키움증권도 3%대로 하락했는데요. 하지만 NH투자증권은 농협법 개정 통과 기대감에 강보합권에서 마무리됐고요. 오늘까지 4일 연속으로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업종 가운데서는 IT주들이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기관의 매도 속에 나흘 만에 하락 전환했는데요. 그 하락의 중심에는 삼성전자가 있었습니다. 삼성전자가 4%대로 하락하면서 90만 원대로 내려왔고요. 나머지 IT주들도 약보합에서 2%대로 하락하면서 오늘 흠없는 모습으로 마감됐습니다. 하지만 IT 부품주들은 오늘까지 꿋꿋하게 신고가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차트상에 보이는 모든 종목들이 52주 신고가 다시 썼는데요. 그 가운데 와이솔이 7.8% 급등했고요. 파워로직스와 에버테크노가 5%대로 오르면서 견조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철강주들은 기관의 매도에 나흘 만에 하락 전환했습니다. 포스코가 1.6% 하락했고요. 세아베스틸과 동국제강이 4%대로 하락하면서 철강주 또한 힘이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고유가 행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업종별 등락도 엇갈렸습니다. 그 가운데 정유주가 상승했고요. 항공주와 여행주는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1.6%, SOIL이 3.9%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항공주들은 3%대에서 6%대로 하락했고요. 여행주 가운데 하나투어가 3%, 모두투어 역시 4%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이렇게 항공주와 여행주는 하락했지만 고유가 호재 속에서 풍력주와 원자력주, 자전거주는 상승했습니다. 이 가운데 풍력주가 두드러지는 상황인데요. 중국 정부에서 풍력 시장에 대한 구조조정 소식이 호재가 됐습니다. 평산이 상한가로 진입했고요. 유니슨도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원자력주 마찬가지로 2% 이상 상승했고요. 자전거주들도 1% 이상 상승하면서 견조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제 전문가 전화 연결해서 오늘 이렇게 빠진 시장 전문가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얘기 들어보고 내일장 대비책까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대투증권으로 가서 이종성 선임연구원의 분석 듣기로 하죠.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늘 한 25포인트 정도의 조정은 당연한 건지요? 예, 우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하락은 그 중동 사태가 그 장기화 조짐을 좀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고유가 위험이 여전히 그 시장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지난주 후반에 급반등을 나타낸 데 따른 일정 부분 그 되돌림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이번 주에 이제 금통위의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그 4%대를 넘어서고 있는 이제 물가 부담을 그 제어하기 위해서 그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우선 이게 판단이 되고, 그다음에 중국 물가 지표도 이번 주 발표 예정된 그런 상황에서 추가적인 그 긴축 부담이 그 시장의 센티멘터를 그 제약하면서 하락을 부추겼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수급적인 측면에서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에 나서면서 이제 하락을 이끌었는데요. 외국인은 특히 그 선물 시장에서 대규모로 매도하면서 선물 시장 하락 과 그다음에 프로그램 매도를 이제 이끌어냈습니다. 이는 그 이번 주 또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앞두고서 이제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볼 수 있는 만큼 좀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업종별로 살펴보면은 이제 오늘 외국인 기관 동반 순매도 보였던 그 전기전자와 증권, 보험 등의 업종이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예, 기관은 IT에서는 천억 이상을 팔고 또 화학주 쪽에서는 천억 이상을 샀네요. 그래요. 자, 우리 장에 대한 대비책은 이따가 한번 얘기를 자세하게 나눠보기로 하고요. 아까 얘기를 해주셨듯이 뭐 금통위 옵션 만기 이번 주에 있는 굉장히 신경 쓰이는 이벤트입니다. 특별히 이번 주 그 중요한 스케줄로만 보면은 목요일하고 금요일에 무슨 일들이 그렇게 많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목요일과 금요일에 집중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지난주에는 우리나라와 미국의 그 경제 지표가 시장에 이제 우호적으로 작용하였지만 이번 주에 열리는 뭐 여러 그 이벤트들은 그 좀 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목요일에는 우리나라 이제 2월 생산자 물가 그 발표가 있는데 기준금리 결정과 쿼드러플 리칭 데이가 그 같이 있는 상황에서 이런 물가 상승세가 그 음식료 여타 부분으로도 이제 전이가 되고 있어서 3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이제 판단이 되고요. 4%를 넘어서고 있는 이런 물가 부담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이번 금통위에서 금리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이제 그 예상됩니다. 쿼드러플 위칭 데이는 지금 1월 달부터 7조 원 가까운 프로그램 매물이 쏟아졌기 때문에 추가적인 그런 매도 여력은 크지 않다는 점에서 그 매수의 가능성이 있겠지만 그 강도는 역시 그 외국인 선물 매매에 달려 있는 만큼 이들의 그 포지션에 좀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요일에 우리나라 지표 외에 이제 중국의 수출입 및 무역 수지 발표도 예정이 돼 있는데 어쨌든 선진국의 그 소비 지표 회복 속에서 중국 수출은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보이고 수입 역시도 그 증가하고 있는데 지금 네 달 연속 수출 증가율을 앞지르면서 중국의 무역 수지 흑자폭은 좀 감소 쪽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국 수입은 그 내수 증진 그 정책 기조에 힘입어서 견조하게 증가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되고요. 금요일에는 중국의 물가 지표하고 산업 생산, 그 소매 판매 지표가 발표되는데요.
물가지표 발표와 관련돼서 추가적인 지준율을 인상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역시 심리적으로 이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제 이번 전인대에서 드러나고 있는 중국의 향후 5년간 그 경제 목표에서 물가 안정도 포함되고 있어서 그 안정 성장 달성을 위한 그 물가 안정이 주요한 그 정책 대상이 될 것. 지금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14일 날 양회가 폐막을 되는 그 시기를 전후로 해서 인민은행이 지준율 혹은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을 좀 열어둘 필요가 있겠고요. 단 그 두 자릿대의 높은 중국의 산업 생산은 아시아의 상대적인 그 고성장에 대한 희망을 계속해서 유지시켜 줄 수 있고 소매 판매의 높은 성장세는 향후 중국의 내수 시장 확대와 연결시켜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소매 판매와 미시건대 소비 심리 지표가 발표 예정인데요. 반등을 이어가고 있는 미국의 소비 심리와 더불어서 2월 달 그 소매 판매도 꾸준한 증가세를 기록할 것이어서 역시 그 세계 경제의 그 안정 및 그 견조한 국내 수출의 그 유지를 지지해 줄 수 있는 부분인 만큼 그동안 물가와 관련된 센티멘털 악화를 어느 정도 보완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그 미나 리스크하고 아시아 인플레이션이라는 센티멘털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좀 보다 시간이 필요할 것이지만 이번 주에도 이제 중국과 미국의 경제 지표가 비교적 좀 양호한 만큼 펀더멘털이 금융시장의 그 하단을 어느 정도 지지해 줄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예, 말씀하신 걸 쭉 들어보니까 금통위도 또 동시 만기도 중국 쪽에 있는 변수도 또 미국에 나오는 지표도 뭐 다 그렇게 하나 나쁠 것이 없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시장은 계속해서 불안해하고 있다는 심리가 또 문제라면 문제일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뭐 미국 심지어 중국 쪽의 모멘텀까지 얘기하고 계신데 경기 모멘텀의 최대 수혜라고 한다면 또 IT 아니겠습니까? 오늘 IT가 업종 하락률 1위인데요. 일단 삼성전자가 급락한 거 내일 더 빠지면 시장은 정말 안 좋아진다는 뜻인지요. 내일장 뭘 봐야 됩니까? 그래서 이제 그 지난주 발표된 그 1월 경기 선행 지수가 그 반등한 점은 매우 고무적으로 이렇게 판단되고요. 이는 국내 경제의 모멘텀이 다시 그 회복되고 있다는 시그널인 만큼 시장의 악재로 인식되고 있는 그 중동 사태와 고유가, 뭐 인플레이션 우려와 긴축 부담을 좀 상당 부분 상쇄시키면서 하단을 좀 공고히 지켜줄 것으로 이렇게 예상됩니다. 오늘 그 IT와 금융주들이 상대적인 그 하락폭이 크게 나타났는데 경기 모멘텀의 수혜를 고려해 본다고 하면 IT와 금융업종을 그 저가 매수 관점에서 매수 대응하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그동안 그 건설하고 조선주들이 낙폭 과대주로 인식되어서 지난주 후반에 반등 시에 반등폭이 크게 일어난 점을 감안해 본다고 하면 금일 하락폭이 큰 IT와 금융주들도 좀 같은 맥락에서 접근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또한 그 외국인이 1월 달부터 시장 전체적으로 이제 매도를 할 때 IT와 금융주에 대해서는 그 시총 비중보다 좀 적게 매도를 하였고, 네. 그 다음에 경기 선행 지수가 상승 전환되는 그런 시기에 그 다시 이제 만약에 이제 이번 하락장이 끝나고 다시 상승장이 도래한다고 하면 IT와 금융주가 이제 주도 업종으로서 부상할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번 중국 전인대에서 어쨌든 5년 동안에 7%의 경제 성장 목표와 그다음에 도시화율은 51.5%로 확대할 것이고 그다음에 내수 촉진을 위한 주요 정책들이 좀 제시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중국 내수 관련주인 유통과 그 음식료 업종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갑자기 또 과대 낙폭주에 단기적으로 볼 때 들어가게 된 IT 금융이 일단 단기적으로 가격 메리트가 발생을 한 것 같다. 외국인들이 조금 덜 팔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좀 집중적으로 던진 것 같다 이런 얘기셨는데요. 중국주도 같이 봐야 되고 내일장 만약에 이렇게 예상을 하셨는데 오늘 밤에 유가가 또 뛰게 되면 더 올라가면 모든 시나리오가 또 바뀌게 되는 건가요? 글쎄요, 그 시장은 어쨌든 그 1900선 초반까지는 좀 어떤 추가적인 그런 악재가 발발 시에는 열어놓을 필요는 있겠지만 그 1900선을 이탈할 가능성은 좀 적게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지난번 저점인 1920포인트대에서는 다시 한번 지지를 해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점차 일단 1980 정도는 뭐 거기까지 안 내려가니까 조금씩 주식 비중을 늘려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도 이해가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결국 IT와 금융주 쪽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금융하면은 보험을 염두에 두고 하신 얘기입니까? 보험입니까? 은행입니까? 은행, 보험 다 포함이 되고요. 어쨌든 두 업종은 그 경기 선행 지수하고 그다음에 경기가 좋아짐에 따라서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두 가지 부분에 대한 수혜를 다 같이 받고 있는 그런 업종이기 때문에 같이 그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예. 자, 아까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예. 전망을 하시면서 외국인들이 이미 많이 지금까지 매도 포지션들을 최대한 많이 잡으면서 여기까지 와서 이제 더 많이 팔려고 해도 팔 것도 없다라고도 하셨는데 팔 게 없는데도 오늘 이렇게 7천 계약씩 던지는 거 보면은 더 많이 팔 수도 있겠다 싶긴 한데요. 1월 달부터 더 많이 팔아서 팔 여력이 없다고 말씀드린 부분은 네. 외국인 선물 포지션이 아니고 네. 이제 프로그램 매도 쪽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예. 그래서 물론 이제 그 바닥이 어딘지는 알 수는 없겠지만 역사적으로 봤을 때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는 원래 이제 프로그램 매물이 많이 출회되는 그런 시기인데 네. 이렇게 올해와 같이 7조 그 가까이 이제 매물이 나온 경우는 사상 최대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계기로 해서 프로그램 쪽으로는 이제 수급이 좀 좋아지는 쪽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 그 쿼드러플 만기 앞두고 오히려 이렇게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일찍 나와버린 건 오히려 더 잘된 일이다 이렇게까지도 예. 생각할 수 있나요?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잘 들어봤습니다. 하나대투증권 투자전략부 이종성 선임연구원의 분석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저축 강국으로 통했던 우리나라의 가계 저축률이 끝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에 따르면 작년 우리나라의 가계 저축률은 2.8%로 OECD 20개 회원국의 평균 저축률인 6.1%에 크게 못 미쳤습니다. 한국의 저축률은 소비왕국이라 불리는 미국에조차 역전됐습니다. 미국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며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려 2007년 2.1%였던 저축률이 지난해 5.7%로 급등했습니다. 미국의 저축률은 올해 6%, 내년 6.1% 등으로 계속 오를 전망입니다. 반면 한국의 저축률은 내년에도 2.8%로 전망돼 3.1%인 일본에도 추월당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신용카드 업계의 지나친 외형 확대 경쟁이 재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김 원장은 오늘 여의도에서 카드사 대표들과 조창 간담회를 열고 최근 카드 시장 및 대내외 금융 경제 여건을 감안할 때 결코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김 원장은 대형 카드사가 여전히 길거리에서 고객 모집을 하는 일이 있다며 강한 우려감을 표시했습니다. 금관 원장은 최근 위험이 큰 카드론 및 리볼빙 서비스 증가폭이 확대되고 있는 점도 지적하며 카드 대출은 본질적으로 서브프라임 대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내년까지 연간 근로시간을 1,950시간까지 줄여나가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연간 근로시간을 160시간가량 줄이고 사고 재해율을 낮추는 등의 좋은 일터 프로젝트를 본격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연간 근로시간은 2,111시간입니다. 또 안심 일터를 만들어 1,000명당 사고 재해율을 4.45명에서 연말까지 3.92명으로 낮춘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산재 근로 손실 일수는 286만 일로 사고 사망자 수는 1,225명으로 각각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임금 체불을 사전에 막기 위해 체불 사업주의 명단 공개 및 신용 제재 강화도 함께 추진합니다. 정부가 세계 자원전쟁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첨단 제품 생산에 많이 쓰이고 있는 희토류의 비축량을 대폭 늘렸습니다. 지식경제부는 희토류 확보 목표를 최근 수정해 2014년까지 100일분을 비축하기로 하고 예산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경부는 앞서 희토류를 포함한 56종의 희유금속을 2016년까지 60일분을 확보한다는 방침이었습니다. 희토류란 휴대폰이나 하이브리드 차 등의 생산에 필수적인 희귀 광물이지만 중국이 공급을 독점하면서 수출 규제 등을 통해 무기화하는 문제가 대두돼 왔습니다.
정부와 광물자원공사가 현재 비축한 희토류는 나흘치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희토류 확보를 위해 몽골, 호주, 캐나다 등지의 해외 광산에 투자를 늘릴 계획입니다. 네, 2000포인트 얘기했던 코스피가 2000포인트 안착은커녕 1980에 겨우 턱걸이하면서 끝났습니다. 외국인들의 컴백도 결국 물거품이 됐고 선물에 엄청난 매도를 보았는데요. 당장 삼성전자부터 내일 얼마나 오를지가 관심사인 가운데 간밤에 유가가 더 올랐다는 소식만이라도 들리지 않길 기원합니다. 전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